죄와 바이러스의 유사점과 차이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전염률 100%, 치사율 100%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고 이 바이러스는 온 인류를 감염시켜 왔을 뿐만 아니라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이 바이러스가 바로 죄라는 바이러스입니다. 전염률 100%, 치사율 100%, 아주 무서운 코로나 바이러스 19보다 훨씬 더 지독합니다. 이 바이러스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치명적인 죄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치사율 3.4%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벌벌 떠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죄 바이러스로 다 죽어가는데 무엇이 더 위험합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위험합니까? 죄 바이러스가 더 위험합니까? 오늘날 우리는 너무 죄에 대해 무감각해져 있고 무뎌져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지켜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데 이 바이러스와 죄의 유사점이 너무나 흡사한 거예요. 바이러스라는 말의 어원은 라틴어로 비루스인데 그 의미가 독, 독소, 포이즌입니다. 바이러스는 인체의 독과 같죠. 마찬가지로 죄는 우리의 영혼의 독소와 같습니다.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존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 바이러스는 감염자의 몸을 파괴합니다. 죄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죄가 실재합니다. 그리고 죄는 죄인의 몸과 영혼을 둘 다 파멸시킵니다. 바이러스는 생물도 아니고 무생물도 아닙니다. 이게 미생물이에요. 그래서 바이러스는 스스로 번식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세포에 기생해서, 즉 이용해서 번식합니다. 죄도 똑같습니다. 죄도 생물이 아닙니다. 죄는 무생물도 아닙니다. 죄도 스스로 번식할 수 없습니다. 죄는 바이러스처럼 사람을 통해서만 번식합니다. 바이러스의 가장 최고의 무기는 자기 복제 능력입니다. 바이러스는 복제 주기가 아주 짧아서 빠른 속도로 전염을 일으킵니다. 한번 복제하기 시작하면 경이로운 수준으로 순식간에 복제가 일어납니다. 죄의 바이러스도 똑같습니다. 죄의 바이러스도 한번 전염되기 시작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못지않게 빠른 속도로 사람들 사이에 복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모든 사람이 사망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한 것이죠. 죄는 그렇게 복제되고 감염력이 뛰어납니다. 바이러스는 반드시 살아있는 세포에 기생하면서 그 세포를 완전히 장악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세포를 완전히 좌지우지합니다. 그렇습니다. 죄도 똑같습니다. 죄도 사람 안에 기생하면서 사람의 거의 모든 삶을 좌지우지합니다. 통제합니다. 그를 죄의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바이러스와 똑같지 않습니까? 정말 바이러스와 죄는 너무나 흡사합니다. 근데 바이러스와 죄가 다른 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치료가 어렵고 백신을 만들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바이러스는 어떻게 치료합니까? 대부분의 바이러스성 질환은 약으로 치료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약이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수분을 공급해주고 소염제와 해열제 등으로 증상을 치료해주고 저지요법을 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면역력이 스스로 이겨내도록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바이러스는 치료제가 없고 백신을 만들기도 아주 어렵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바이러스는 치료가 안 되지만 죄는 치료가 됩니다. 이게 은혜죠.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은 우리 안에 백신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죄는 바이러스와 달리 백신이 개발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죄를 치료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죄를 이기는 백신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밖에 안 계십니다. 인류는 죄라는 바이러스에 완전히 감염됐습니다. 100% 감염됐습니다. 소망 없이 속수무책으로 영원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죄라는 바이러스를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이 죄라는 바이러스를 완전히 처리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죄의 바이러스를 이기지 못할 때마다 우리가 죄의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면역력을 길러주시는 분이죠.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행하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훈련을 계속할 때 우리 안의 죄를 이기는 면역력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죄의 바이러스에서 어떻게 회복하는지를 배웠고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는 계속해서 죄의 바이러스와 싸워야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서 싸워야 됩니다. 계속 포기하지 말고 싸워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배운 것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작은 죄와 싸워 이기는 그런 간증들이 계속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성령님의 면역력으로 점점 더 큰 죄와 싸워 승리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거룩과 부정이 접촉하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것을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여집니다. 레위기서를 읽다 보면 부정의 정결 제도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부정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금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에 대해 레위기 15장 31절은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 부정, 정결하지 못함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로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장막을 더럽히지 않고 그 부정한 중에서 죽음을 면케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정하면 죽임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장막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거룩과 부정은 모두 전염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것을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여집니다. 마찬가지로 부정한 것이나 부정한 사람에 접촉한 것은 부정해지고 부정해진 것에 접촉해도 부정해집니다. 그 전염성 때문입니다. 그러면 거룩은 거룩을 방출하거나 전염시키고 부정은 부정을 방출하거나 전염시킨다면 거룩과 부정이 만나면 어떻게 되겠는가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부정한 인간이 접촉되면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거룩이 너무 강하기에 부정한 인간이 죽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셨을 때 백성들이 접근하지 못했으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외에 지성소로 들어오면 죽임을 당하게 되고 법궤를 만졌던 웃사는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약시대에 일어난 일이고 복음은 그런 구약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보다 발전된 원리죠. 그래서 구약과는 다릅니다. 신약의 새 언약 아래서 거룩과 부정이 접촉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약의 유출병 환자였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사건은 매우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일반 사람들도 접촉하지 말아야 할 이 여인이 거룩하신 예수님을 붙들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요? 원칙적으로는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여인은 치료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된 걸까요? 거룩이 부정과 접촉했을 때 충돌하여 죽게 한 것이 아니라 거룩이 부정을 물리치고 정결케 하고 치료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열어놓으신 복음이요 새 언약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주님께서는 접촉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죽은 자의 시신이 들어있는 관을 만지시며 청년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접촉해서는 안 되는 부정한 문둥병자의 몸에 고의적으로 손을 대시며 치료하셨습니다. 말씀으로도 능히 낫게 하실 수 있는 주님께서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일부러 손을 대신 것은 거룩하신 주님 안에서 부정이 물러가고 정결케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신자들은 죄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서 조심하고 피하는 면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건 구약적인 언약이고요. 즉 부정과 접촉하면 오염되니까 부정을 멀리하고 피해야 하고요. 신약의 새 언약의 복음은 거룩이 부정과 접촉해서 부정한 것을 정결케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그 얼굴이 빛났던 모세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그 거룩을 받아서 부정한 가운데 있는 이웃에게 전염시키고 전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 같은 부정한 자를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더 나아가 더욱더 거룩하신 주님을 가까이 하고 붙들므로 내가 거룩을 강하게 받아서 부정한 가운데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거룩을 전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길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 가듯이 내가 너무 피해서 가는 호들갑을 떨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죄의 바이러스가 우리를 공격해도 그것에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으로 죄의 바이러스를 치료하고 공격적으로 전염시키는 그런 새 언약의 일꾼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